네, 해금 연주자 강윤희 씨와 그리고 운유금 연주자. 네, 조금 전에 있었던 판문점 서면에서 전쟁을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자리도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번에는 저 남쪽 제주도의 바람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. 제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오연준 군이 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연준 군에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든요. 원래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좀 청해 들어도 괜찮을까요? 여러분께서 큰 박수를 쳐주세요.